到底今天，嗯，还是这几句人，阿不下地话的，先生第一道理봄 여름 是봄 법회 5일째입니다. 5일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시청하고 계신 아니 근처에 오신 사민 스님들을 위주로 해서 그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 들으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남아 50송의 내용은 과목이 늙은 최글파파가 지으신 요약에 따르면 세 가지 과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재종과파의 또 해설서 두 가지를 써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먼저 도군 최계박파의 요약서에 따르면 세 가지 주요 세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처음 첫 번째는 구성과 관련된 서론, 두 번째 본문의 의미, 세 번째 결론 요약. 그래서 세 과목으로 근본 과목이 나눕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스승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또두 번째는 스승이 된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승을 의지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그 다음에, 스승을 또 의지하고 난 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스승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스승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승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특히 재관자나 초심자에게 부탁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서 스승이 되기 전에, 스승을 의지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자격 있는 스승이, 나의 스승이 되어 달라고, 각자 자기의 스승이라는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그 부분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별히 기원하는 스승이 재가자나 또는 초심자에게 부탁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전에 되고 난 초심자에게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 미디어 서로 믿고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자격 있는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을 검토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둘은 최골박파의 과목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재종과파의 개요에 따르면 스승을 존중하는 방법 외에는 스승을 존경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 그리고 예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인가 하면은
의지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 왜 스승을 존경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공경하는 방식. 스스로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공경하는 대상과 그리고 자격 있는 스승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루를 존경하는 방법은 스승님을 존경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밝힌 것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이고, 특별히 또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예외, 이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무본 추계파파의 과목을 의지해서 말하자면은, 총체적으로 스승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구절을 보면, 스승을 존경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나타내는 구절이 세 번째 행입니다. 수승한 신심으로 하루 세 번, 만달라 꽃 등을 합장하고 길을 가르치시는 영적 스승에게 귀경하고 조아리며 발에 정수리를 대고 절합니다. 세 번째 행인 것 같습니다. 라마 50송에서 세 번째 구절입니다. 수승한 신심으로서 하루 세 번, 만달라 꽃등 합장을 하고 영적 스승에게 귀경한다. 자, 그 의미를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스승에게 귀경하고 조아린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고요도였고, 스승을 존경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면, 제일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승한 신심으로 하루 세번 만다라 꽃등 합장하고 길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에게 귀경하고 조아리며 스승의 발에 정수리를 대고 절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각자의 라마 또는 스승에게 귀경한다는 것, 그래서 뜸바라는 것, 가르치는 분, 의지하는 분, 가르침을 내리시는 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일체 중생에게, 일체 존재들에게 선취와 해탈도로 가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보이시는 측면에서 그 길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뜸바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선취와 해탈도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것은 많은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공덕이 동일한 그 자체이므로 라마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덕이라든지, 공덕이 있고 허물이 없고, 그래서 공덕만 있고 허물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라마 비엽다, 라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기원하는 의미로 어떻게 기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는가 하면, 손을 그냥 빈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을 드릴 때 기원하는 형상을 어떻게 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표상을 지어야 되는가 하면, 만달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리고 손바닥을 모은 합장하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줍니다. 만달라라는 것은 힌디어로
만달라라고 하죠. 만달라라는 것은 그것은 본질을 담고 있다. 본질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그것을 취하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달라고 한다. 만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달라 또는 티베트로 하면 낑코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달라는 산스크리트죠. 만달라는 그래서 산스크리트 메뚜. 그래서 만달라를 손에 쥐고 그 만달라도 어떻게 그 모양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육바라밀 수행이 요약된 그러한 만달라. 그래서 만달라를 요약된 자체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달라는 그래서 육바람이 요약된 자체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향수를 바릅니다. 그래서 만달라는 모양이 둥글거나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고 향수를 가지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둥글거나 그래서 아주 향기로운 꽃물 바중이라는 거죠. 바 지역에서 나온 그런 인도 전통에 의하면은 그러한 만달라 노란 샤프란 같은 거 그런 물을 내어서 그래서 그러한 샤프란 같은 그런 꽃을 물에 담궈서 그 물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손에 또 꽃을 또 말리카라는 자스민과 같은 그러한 꽃을 갖추고 또 합장을 하고 두 손을 합장한 채 그래서 꽃을 든 손, 합장한 손, 그 만달라를 들고 합장하는 손.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합장하지 말고 꽃이라도 손에 쥐고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손에다 놓고 합장을 하고 그래서 꽃과 만달라를 들고 꽃과 만달라를 들고 있는 그래서 이 만달라에 대한 그 내용은 또 다른 말이 있지만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왜냐하면 맨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만달라 또 인도의 옛날에 만달라가 우리 지금 말하는 만달라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달라를 손에 들고 마찬가지로 꽃을 들고 합장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스승의 발 또는 그 샵이라는 것은 깡바 발의 존칭어죠. 그 스승님의 발에 엎드려서 절함으로써 스승의 발에 자기의 머리, 정수리를 대고 하고 예경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에 엎드려서 내 정수리를 대는 것은 그렇게 할 때, 행을 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면 아주 최고의 수승한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정말 합당한 그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헌신, 신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경하는 것 또한 한 번만 하면 될까요? 한 번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스승님에게 예경하고 기원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세 번까지 세 번을 해야 하면서 기원해야 되고 또한 아침, 정오, 오후까지 세 번, 하루에 세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오후에도 합니다. 이렇게 스승에게 기원하는 형상을 짓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마 50송의 중국어 본 해설입니다. 그렇다면 제준 닥바겔첸의 해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준 닥바겔첸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연이 연결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그래서 스승도 제자를 두지 않았고 제자도 또한 그 전에 스승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태라면 그러니까 스승이라든지 라마가 어떻게 상호 서로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법연이 이제 막 시작할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귀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스승을 존경을 표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는다면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또 다른 의미를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불공평의 귀 정도만 함으로써 하는 그래서 법연이 귀하는 정도만 하고 그러나 금강 밀승의 법연을 시작하지 않은 그러한 또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비슷합니다. 최고의 신심으로서 신심을 가지고 그래서 합당한 자격 있는 스승으로부터 법 가르침 비결 등을 받으려면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면 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 또한 인위적이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또는 해탈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 동기를 가지고 스승을 의지해 기원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승을 의지하기 전에 마음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동기가 잘못됐으면 어떤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격 있는 합당한 스승에게 각자의 스승으로 의지를 하고 또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고 나서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법을 아주 온전한 법을 오류 없이 배우고 또 그리고 관정이라든지 가르침을 배우는 그러한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하나의 법을 듣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부합되게 스스로 실천을 해서 실천을 하고 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성불할 것이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타적인 좋은 생각이 바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동기를 지니고 그러한 행을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또한 하루를 또 말하자면은 제때에 꽃과 만달라 합장 등을 하고 위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와 이생과 내생에 이익되는 모든 공덕을 보여주는 가르침, 특히 관정과 비결을 주시는 그러한 스승이기 때문에 아주 위 없는 그러한 스승 구루를 존경하고 그들의 발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스승에게
아주 스승은 나와 높은 그러한 스승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나와 동등하다든지, 나와 뭐 파열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이라든지 가르침을 내려 주시는 스승님에게 자신의 소유라든지 나의 존경심을 표하고 그들의 발에 머리를 숙여서 기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디 그래서 이제 예춘다과겔체는 해설이었고요. 그다음 제종과파께서는 어떻게 해설하시냐면, 아시다 그다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마찬가지로 저녁 이세번 하루 3대, 3대를 길을 보여주시는 스승의 발에 각자의 몸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발이고 가장 높은 분이 정수리죠. 그래서 나의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인 정수리를 스승의 가장 낮은 부분인 발에, 신체 가장 낮은 부분 발에 대어서 아주 큰 공경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승의 연꽃 발에 나의 정수리를 대어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절을 한다는 것, 절을 할때 절만 하는 것으로만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든지 만달라를 공양하고 또한 꽃을 든 손에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보면은 만달라를 준비를 하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으면 안 되고 꽃이라도 들고 합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은 만달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티벳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달라는 뜻, 그리고 예전에 옛날에 그 인도에서 말하는 만달라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 무더기를 올린 만달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만달라를 먼저 올리고 나서 만달라 공양을 하고 나서 합장하고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 로짜와라는 분이 있는데 그차 로짜와의 번역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달라 꽃 합장한 손으로 머리를 그들의 발에 대고 엎드려 스승과 가르침을 주시는 분에게 공경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 제림포체 당시에 착 로짜와의 번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만 대장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티벳에는 대장경 에는 하나의 경전이라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을 다 출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한두 개 특별한 것만 해서 그런 걸로 출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출판을 한다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우리가 대장경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판을 할 때, 각각의 경전이 다른 판본, 어떤 이본 판본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의 다 많이 이렇게 할 작업을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착 로짜와 당시에
사울 로자와의 번역, 이 아주 오래된 번역인데, 이런 번역이 잘된 번역 같습니다. 또 최고의 믿음으로 하는, 크고 진실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구절은 독은 최고의 팍파의 개요에 따르면은 두 번째 특히 제과자나 초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에서 제과자나 초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남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공덕을 쌓기 위해 구경하기.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각자가 스승을 의지하는 스승, 그 라마는 제과자 스승입니다. 우바세 또는 제과자 또는 스승이 아주 이제 처음 발심한 초심행자 스님, 그 사미의 계를 받은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가 비구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제자, 비구 제자가 스승을 의지할 때 어떻게 좀 기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남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절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기경한다. 그래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쫑가파의 논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쫑가파의 논평에 따르면은 특별히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의 예외가 존재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국에는 제과자이거나 네 번째 계승입니다. 제과자이거나 초심자에게는 세간의 비웃음을 피하기 위해 경전 등을 앞에 두고 마음속 깊이 생각으로 절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스승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중국어 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만약 스승이 제과자고 제자가 비구라면 비구인 제자가 스승, 비구인 제자가 스승인 라마에게 절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초는 비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에서 승단에서 가장 높은 분이 비구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과자 스승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설명입니까? 라고 의심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제과자 스승에게
존경해야 한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처님 승가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비구가 아니냐? 근데 비구가 제가자에게 절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기로 비구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만 이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가자의 스승에게 그 비구인 제자가 어떻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가 이것을 설명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하면 비구들은 아주 자격 있는 비구들은 비구들을 아주 권위 있게 표현하는 것은 소승불교에서 뿐이지 대성에서는 아니다. 이게 하나의 또 설명 방법입니다. 어쨌든 중국어 본 스승을 섬기는 방법에는 비구들을 권위 있게 표현하는 것은 소승일 뿐이지 대성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가자 스승도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또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경전 내용이 있는데 그 경전 근거는 빼고요. 어쨌든 중국어본의 해설 방식은 비구들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분이 권위 있는 분이라고만 유지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소승의 견해이지 대승의 견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 스승도 에게도 공경을 예경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구들을 권위 있다고 비구들을 아주 아주 중요한 권위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일 뿐이지 비구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권위 있다고 하는 그 바탕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해당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죠. 뉴슈즈바면은 뉴슈즈바르차죠. 율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율을 지닌 그래서 계율을 지닌 청정한 계율을 지닌 그래서 스님들에게는 계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율을 지닌 또 스님들 중에서도 특히 또 구족계를 받은 그래서 그 가사 입은 스님들, 비구 스님들 그래서 율장에서 가르치는 말씀하시는 서약, 계율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노란 가사 옷을 입은 비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구들은 실제로도 제대로 서원을 받은 제대로 행을 하는 그러한 가사 입은 비구를 말하는데 이름으로만 뭐 비구이다 또는 가짜로 비구 행사를 하는 이러한 서원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격을 갖춘 비구, 그런 계율을 지닌, 그래서 그런 비구가 그럼 누구에게 절을 해야 하나? 그래서 아니면 제가자이거나 또는 초심자에게 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제가자들은 집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스님들처럼 중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지 않고 또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자들입니다. 어쨌든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세간의 보통의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을 제가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초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새로 처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 스님들을 말을 합니다. 또한 예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했듯이 세간의 사람들이 공양할 가치가 있는 비구들을 말합니다. 공경할 대상은 바로 나는 비구이다. 나는 대장로이다 하는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다른 제가자의 스승에게 예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경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경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하면은 서원을 가진 참된 법을 지닌 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 본에는 몇 가지 해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동 방법은 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성을 지닌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마 참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은 일체 중생이 악도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지는 사람, 또는 해탈시키는 사람을 최라고 합니다. 또는 담바라고 하는 보살의 법이, 부처님과 보살의 법이 참이라는 뜻, 참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참되고, 그 자체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마, 법.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 일체 모든 법을 말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각각의 모든 사물은 각각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깨달음, 법성 이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 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와 바라밀 또는 번뇌장, 수지장의 가림을 장애를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과 진여, 최고의 진리, 궁극 이 모두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깨달음, 법성 이세 부분을 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경전, 그 글씨로 쓴 그러한 것을 많이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법을 말을 씀하고 있는 것은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을 우리가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습관이 있죠. 그래서 경전에 쓰여진 글 이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습관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법 등할때 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는 경전을 주어로 한 불보살님의 법이라든지 문자를 의미하는데 부처님의 그림이라든지 불보살님의 그림 조각상 해야 합니다. 또 앞에 두어라, 앞에 배열해라 한다는 것은 앞에 놓거나 앞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법 외에 대표하는 경전을 앞에 놓거나 또는 탕카, 탱화를 앞에 모셔놓는다든지 또는
부처님 불상, 불보살님의 불상을 앞에다가 모셔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구들은 나는 비구다, 나는 장로다 하는 그런 암만심을 버리고 제가자인 스승 또는 저 젊은 초심의 비구들에게 예경해야 한다는 것. 예경해야 한다고 할 때는 율정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비구가 예경해야 할 대상은 두 대상밖에 없다. 부처님과 자신의 선배, 나보다 먼저 계를 받은 선배, 마 선바 두 분에게 선배 두 분에게만, 그러니까 부처님과 선배 이두 대상에게만 두 대상에게만 절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과 장로가 아닌 제가자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절을 해야 한다면 이거는 계율의 율정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신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문의 경우에는 그게 바른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살의 길에서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특히 특히 딴트라에 있어서는 더욱더 허물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대가 율장에서 말하는 경배해야 대상, 공경해야 대상이 부처님과 장로, 나보다 선배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들도 포함됩니다. 보살님들도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선배, 그러니까 장로, 선배라는 말에도 구조계를 받은 그런 선배만 아니라 지혜의 선배, 계율을 받은 선배가 아니라 선배뿐만 아니라 지혜, 깨달음을 먼저 얻은 선배 또는 또 깨달음을 증득한 상태가 더 높은 사람, 또 마찬가지로 고행을 더 많이 한 선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행이라든지 어떤 노력을 엄청 나보다 더 많이 한 그런 선배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선배라는 것이 보살 학철을 배운 먼저 서품만 받은 선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또는 고행, 노력 이것이 나보다 높은 분이면 선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어떤 허물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부처님과 선배에게만 절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미륵 보살님이라든지 문수사리 보살님들 그리고 집에서 거주하는 제가자의 모습을 한 그러한 보살들 그분들에게도 절할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승의 경전에는 미륵 보살과 문수사리 보살 등에게 예경하는 것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해설하는 방법이 율장에서 말하는 예경해야 할 대상이 부처님과 나보다 선배 장로 이 두, 부처님 또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님들도 포함된다는 것. 그다음에 선배라는 말도 계율을 먼저 받은 선배뿐만 아니라 깨달음, 지혜의 선배, 또 고행의 선배도 포함된다는 해설하는 방법.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성문승하고 상관없고 율장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강의 스승은 제가 자라 할지라도 비구 스님이 절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예경을 한다면 앞에 경전을 배열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하는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부처님의 경전 같은 것을 앞에다 두어야 된다 하는데 그 경전을 왜 앞에 두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간의 법을 하시하는 것, 천시하는, 하대하는 것, 그러한 세간의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전을 앞에다 모셔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각자가 내가 나의 스승에게 내가 예경하는데 세간 사람들이 왜 나를 비난을 해야 하는가? 비난해도 뭐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스승에게 절할 뿐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이해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법에 그러한 도리를 그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실제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스승들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만 보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오한 뜻이 뭔지 아주 심오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구라는 아주 중요한 비구라는 존재는 아주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비구 스님들이 제가자들에게 절을 한다 하면 세간 사람들은 아주 그런 분별심을 일으킨다든지 제가자들에게 절을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부처님 경전을 앞에다가 모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에 관습을 할것 같으면 스승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세간에서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든지 어떤 절하면 비구가 제가들에게 절하면 스님에게 해를 끼치고 제가자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전, 부처님 경전을 앞에다 모셔 놓고 그 실제적으로 경전을 앞에 놓고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생각은 나의 스승님에게 제가자든 어쨌든 나의 스승님에게 내가 절한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절을 하는 그 대상은 바로 나의 스승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상으로서 경전을 앞에다가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의 세간 사람들이 법을 아주 광범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세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고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전을 앞에다 모시는 그런 방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준닭발결제는 설명도 비슷합니다. 재준닭발결제의 설명을 보면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또 자격 있는 스승, 제가자 스승이라든지 초보자, 초심자 스승이라든지 어떻든 그래서 그러한 분에게 스승에게 자격 있는 제자 비구든 누구든 그분이 그러한 대상들에게 스승에게 의지할 때는 만달라를 가지고 예경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비구 제자가 제가자 스승에게 실제로 절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비구 제자가 스승에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전을 앞에다 모셔놓고 마음으로는 스승에게 절합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모두 몸과 그 몸은 형상으로는 경전에 절을 하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에 스승에게 실제로 절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구 제자가 제가 스승에게 예경을 절을 한다면 예를 들면 성문 스승이 성문 스승이 많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스님들이 아주 중요하죠. 소승불교에서는 그 가운데에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악행을 만드는 악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심하게 그러한 방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절을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실제로는 절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공경심을 가지고 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종가빠의 해설에 의하면 방금과 비슷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제자가 스님이고 스승이 제가자라면 예경을 해야 할 때라면 절을 해야 될 때라면 부처님 경전 또는 부처님의 불상 탱화 이런 것을 불상 탱화를 앞에다 놓고 실제로 그 거기에서 절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스승에게 절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몸으로 실제로 스승에게 그러한 스승의 제가자 스승의 절을 하면 세간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비하하고 또 세간 사람들의 악업을 짓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분 휴식하겠습니다. Lazo dadi kabya ni ka du dre ya sidang gi da ga jure ji ta da do dan gi 현교와 밀교를 보든
가는 어쨌든 좀 인도의 학석학들을 논설을 보던 시간에 거기에 보면 가끔씩 스님이라는 특히 비구 비구라는 존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께서 비구가 제가자에게 예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 보면 제가 보살과 그리고 보살 제가자들이 비구들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칼라차크라 근본 딴트라를 보면 제가자의 또 마찬가지로 띠게 성취를 볼수 있는 스승의 어떤 그 딴트라든 경전이든 간에 스승의 공덕을 가지고 찾아야지 허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승은 자격을 갖춰야 하며 그들의 허물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허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마찬가지로 깔라차크라의 청정광 주석입니다. 그래서 만트라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승은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들의 잘못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구절에서 관정을 하고 수승함을 얻는 금강의 부처님 같은 스승에게 시방의 모든 세간에 계신 부처님은 하루 세 번, 하루 세번 절하셨다. 그래서 세간의 모든 부처님이 하루 세번 그러한 스승에게 절을 했다. 마찬가지로 스승이라는 것이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의지할 대상인지 아닌지 절대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격을 공덕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들이 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따라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강승의 어떤 법칙을 잘 모르는 사람, 바보들의 말입니다. 금강상사를 의지할 때는 먼저 의지하는 스승이 자격이 있는지 또는 자격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무자비한 사람, 분노하고 잔인하고 오만하고 억제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내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먼저 어떤 스승을 의지할 때 검토하지 않고 스승을 의지하고 나서 나중에 스승이 자격이 없다든지 스승이 허물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불신 믿지 않는 그런 것을 허물을 보고 나면은 스승을 멀리 해서 그렇게 스승을 의지하기 전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스승을 의지하기 전에 예전에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딴트라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스승으로 의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스승의 허물을 만약에 본다면 아주 수승한 방편으로서 스승을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스승의 허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설명도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스승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스승에게 불신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고 또 만약에 스승이 자격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어쨌든 신심을 버린다든지 그러한 것은 하지 말고 그 미리 미연의 방지를 하고 그러한 경우를 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서 깔라자크라 근본단드라이죠. 거기에서 곡물을 소비하는 제과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과자가 사원에서 살고 있는 사원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사는 곳이죠. 근데 그러한 곳에 제과자가 어떤 재산이 있거나 또는 좀 약간 힘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약간 호황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제과자들이 수도원의 스님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러한 경우를 본다면 그러한 제과자라면은 스승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아버지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제자인 아들은 각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 아버지에 대한 순수한 헌신과 행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부자 간에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순수한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티베트에서는 금강지불 아버지를 금강지불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금강지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신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강지불의 신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훌륭한 딴트라의 혈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차 그러한 혈통 전통이 예전과 같지 않고 그저 흉내만 내거나 또 그러한 스승에게 진심 어린 그러한 신심을 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스승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승을 아주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점점 적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간의 어떤 스승 제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척들에서도 스승과 제자로서 맺어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과거의 티베트에서는 어떤 큰 대신들이 스승들이 친척이나 하인들에게 혈통을 물려줄 때 물려준다 하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순수한 가문이라고 말하고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 본다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승을 의지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친척이나 하인들
네 자신이 가장 믿는 수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의 관점으로서 스승을 의지하는 것이지, 법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본 깔라차크라 딴트라에서 또 취사해야 될세 명의 세 부류의 라마를 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분은 비구이고, 두 번째는 초학자, 초심자이고, 세 번째는 제과자입니다. 그래서 이세 부류 중에서 비구가 가장 좋고, 중간은 초심자, 가장 하열한 부위는 제과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를, 지위를 얻은 제과자는 왕이 스승으로 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행의 증표를 실제로 보일 수 있는 성취자가 아니면 왕은 제과자를 왕의 스승이나 어떤 수행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님들은 부처님의 근본 법을 지키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부처님 법을 문사수하고 그 모든 것을 바쳐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분이 스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 그리고 주요한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스님들이 있는데도 스님들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제과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그러한 것은 왕이나 다른 사람들의 스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며, 스님이 왕이나 다른 사람들의 공양을 받는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간주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스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풍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가르침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있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걸할때 제과자를 공강상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깔라차크라 근본 딴트라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료근 체겔파과의 해설서에 따르면은 그분의 해설에 따르면 다섯 번째 개송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개송이 별도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을 의지할 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다른 과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고계가 어떤 것인가 하면 자리를 깔고 일어서는 등 의미 있는 적절한 행위 등 공경과 신심으로 모두 행하되 절하는 것이 정통적인 것이 아니면 버려라. 다섯 번째 개송입니다. 이것을 중국 판본을 저본으로 설명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뚜슈쿠첸이라고 하는 것은 서품 계유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서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한다를 하는 것은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꾼 하면은 모두, 그래서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스승의 자리를 정리하고
그래서 자리를 정리하고, 그래서 땐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석, 우리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방석을 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댄 마수라, 티베트 인도어를. 그래서 마수라를 하는데, 어쨌든 댄 자리, 좌복. 좌복이라는 것은 자리에 앉을 때, 자리에 앉을 때 자갈이나 이런 흙이 묻지 않도록 바로 앉자고, 그 위에 방석을 깔고 앉는 그런 것이 좌복이죠. 그래서 먼저 스승이 오시면 바로 자리에 일어서서 먼저 자리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오시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깔고 또 정리한다는 것은 먼저 내어놓는다는, 자리를 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오실 때, 스승이 이렇게 오시면 일어나서 스승을 영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오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스승이 오시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오실 때에는 앉으실 자리를, 좌복을 정리하고 내놓는다는 것. 그래서 스승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자리를 정돈을 하고 일어서서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도인기자와 그들을 위해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스승의 그 공약물, 스승의 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깨, 펠, 숭 하는데 지키고 증장시키고 생산하고 부를 늘리는, 지키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스승의 부를 생산하고 늘리고 지키는, 또 생산한다는 것은 대출금의 이자를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늘린다는 것은 어떤 상업, 장사 같은 걸 해서 이익을 만들어서 스승을 공양하는 것, 속하는 등이라는 단어에는 스승의 모든 그런 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위는 스승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설명하는 방법은, 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스승의 가사, 옷, 그리고 좌복, 그것을 말합니다. 한다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스승의 가사와 옷, 좌석을 깨끗이 빨고 청소하고 스스로 가래나 침 같은 것을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닝굴, 동기자와 닝굴, 봉사한다 하는 것은 구루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는 또 다른 설명 방법을 들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하는 행위, 실제 하는 행위와 두 번째는 봉사한다는 것. 그래서 봉사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말하고 아니면 따로따로 설명하는. 그래서 스승에게 평소 존경과 신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따로 말하는 거고, 아니면 실제의 일을, 그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스스로 봉사하는 존경과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그렇게
그러한 리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그들 모두를 모두가 위해 아멘을 가져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인 스님이 스승인 제가자라고 할때 내가 그렇게 할때 나는 비구다. 나는 구조계를 받은 비구다. 또 나보다 나는 그보다 장로이다. 더 나이가 많다. 선배이다 하는 그런 아만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부분은 몸과 말과 정신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것.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몸과 말과 말씀에 해가 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중국어로 뿌양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경을 할때 또는 절도 아주 예법하게 잘 해야 되는데 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또 스승의 몸과 말과 마음에 해를 끼친 또 스승의 마음에 실망감을 주거나 그런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좌석 등을 좌복등을 놓은 배치하고 놓는다. 이러한 것은 모두 언제 수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절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절한다는 것, 또두 가지, 뭐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명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공경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공경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찮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것은 공경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고 합장만 한다든지 이렇게 손만 모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신중하지 못한 행동, 그것을 올바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나뭇잎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아주 공경하게 숙이고 그러한 고개를 까딱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진중한 그렇게 절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절하는 방법 이것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은 뭐 발을 씻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작은 하찮은 행위를 제외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발을 씻는 등 우리가 온몸을 사지를 던져서 절하는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걸 제가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중국어 본 스승을 섬기는 방법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는 자 이제는 제준 다바겔첸의 해설서를 한다면 그 견해를 보자면 방금 스승 제가자 스승 거기에 비구 제자가 스승 제가자 스승에게 직접 실제로 절을 하면 세간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절을 한다. 그런 표상으로서 경전을 모셔놓고 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존경하는 것도 그런 표지도 실제로 스승에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 직접적으로 한다면은 세간의 사람들의 비난을 받겠지만 다른 것은 그 외의 행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아 스승이 오실 때 자리를 깐다 내놓는다고 자리를 정돈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스승께서 오시고 가실 때 일어나서 구경하고 이렇게 공경을 하고 몸을 숙이고 하는 그러한 등은 규경하는 방법은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은 해야 하고 하찮은 행위는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행동 그래서 스승에게 비구 제자가 제가자 스승에게 귀경 절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것을 한다면은 스승의 몸과 말과 마음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경우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을 씻는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비구 제자가 제가자 스승에게 발을 씻는 그런 행위를 보인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이런저런 말들을 할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종거바의 해설서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자 스승에게 비구 제자가 실제로 몸을 굽히지 않는다면, 실제로 몸을 굽혀서 절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팔다리를 써서 절하는 행위, 마찬가지로 발을 씻는 등의 작은 몇 가지 행위를 제외하고, 제자는 이두 가지 이외에 모든 서비스를 모든 공양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오실 때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 앞에서 또 오시면 일어나고 또 어떤 스승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필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또 스승에게 재물을 올리는 등 이런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짜크라 삼바라 주석서에는 제가자이거나 초심자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공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절을 하거나 발을 씻는 방식으로 공양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은 공양을 해야 된다.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때 법을 가르칠 때 그래서 법을 설할 때에는 경전 같은 것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자인 비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설해야 되죠. 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절을 할 때에는 실제로 제가자 스승에게 절을 하면
뚱아 우리가 그 사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비난을 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전 같은 것을 앞에다 놓고 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덕광의 주석서에도 거의 비슷하게 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낱말의 해설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문을 풀어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종갑파 첸보의 해설서를 제중당파의 해석서와 함께 갖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다가 오늘 휴대야 그래. 먼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 다다 지금 잡아기 엔진 잡아도 잡이나. 제춘다오빠 결첸의 해설서를 접원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춘다오빠 결첸의 해설서에 의할 것 같으면, 자격을 갖춘 스승님으로부터 불지위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 동기를 가지고 그분에게 만달라를 먼저 공양을 올리고 두 손사에 꽃을 들고 절하고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을 드릴 때 자격을 갖춘 스승인가 한다면 그분이 스승이라면 자격을 갖춘 스승이 제과자일 수도 있고 초심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가 승려일 수도 있고 또 스님일 뿐만 아니라 또 장로일 수도 있고 비구일 수도 있고 그러한 스승과 제자의 사이, 또 마찬가지로 주변에 모인 권속들도 또 성문 스승 계통에 있는 분, 그래서 소승불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지역이라면, 그러한 환경이라면, 그때에는 법을 듣기 위해서 스승에게 실제로 절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절을 해야 될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그러한 불상이나 그러한 것입니다. 그 외에 스승님의 자리를 깔고 자복을 펴고 또그 앞에서 만달라 등을 공양하고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제과자 스승이라 할지라도 모두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중다과 결제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주로 성문, 그러니까 소승불교를 믿고 있는 소승불교 또는 성문승을 신봉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면 그럴 때는 비구 제자가 제가 스승에게 절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비구가 제과자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연을 맺은, 제과자 스승에게 비구 스님들이 반드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절을 하고 법을 맺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세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그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대승의 말씀과 경론에서 모순이 됩니다. 두 번째, 성문승이 또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 또 마찬가지로 라마 50송에 보이는 가르침, 라마 50송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과 논전에서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첫째 스님이다, 제가자다 하는, 그래서 보살경에는 보살승의 모든 중생에게 절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경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대한 보살이지만 부처님, 제가 처음 발심했을 때, 보살은 처음 마음을 발했을 때, 보리심을 발했을 때, 예, 그 사람은 그로부터 모든 보살들에게 절을 하겠습니다, 이경하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엄경에도 장줍생, 보살 마살, 드라비다인 위대한 보살, 그리고 상제보살, 이분들이 아주 큰 보살 마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 마살들, 이분들이 젊은 보살 사람들에게 몸 전체를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그 근거도 있습니다. 경전의 근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경전의 경우이고, 또 논서의 경우를 들자면, 또 비밀 집회에도 스승을 어떻게 예경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승과 수행을 찾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만심으로 인해서 절하지, 예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살인 제가자 스승에게 절대로 절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허물은 무엇이냐면, 성문승이 대승의 허물을 보고, 그래서 왜냐하면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경이 아니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자에게 예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직접 친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서 말씀하신 승가가 예경을 해야 될 대상은 부처님과 보살, 그런 대중밖에 없는데, 제가자에게 절하라는 그런 내용은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합니다. 아까 부처님께서 절을 해야 될 대상이 부처님과 장로 비구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으로만 이렇게 절을 한다면, 생각으로만 절을 한다면, 제가자들, 그러니까 지금 강불인 보살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속으로 갖춘 뜻인데, 그분들에게도 절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허물이 있는가 하면, 일부 성문은 또 소승의 견해와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아닌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제자에게 비구가 절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절에서는 안 된다라고 예경해서는 절대로 제가자들에게 절에서 안 된다면 두 번째 허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바공겐에 또 이러한 예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살 대중은 현자의 생각, 그러니까 투파공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 대중은 승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은 부처님의 어떤 모종이며, 또 연속체처럼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연속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살은 부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구조계를 받지 않은 제가자나 제가자에게도 비구나 아라하니 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구가 제가자에게 절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구가 절을 해야 될 대상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분이 바로 비구이고 한 분은 장로 비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님들에게만 절을 하고 제가자에게 절을 한다면 제가자도 절을 해야 된다면은 부처님이 절을 해야 될 대상이 제가자도 포함된다면은 그러면은 장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스님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을 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스님이 되기 전에 부처가 될수 있고, 또 보살의 형상을 한 부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과 장로 이두 가지가 바로 예경의 대상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비구가 절해야 될 대상이 부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다 통틀어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준 다과결제니 도깨바와 추론의 불꽃 등 많은 경전에 인용을 합니다. 또 마지막 모순, 세 번째 모순은 라마 50성과 또 모순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세세세세열에는 절과 하찮은 행위를 제외하고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요청하기 전에 모든 예비 행위를 가르쳤고, 그 후에야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할 때 먼저 법을 행하기 요청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보여줬고 가르쳤고 그 후에 그러고 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의 자격이 어떤 건지 제자의 자격이 어떤 것이를 어떤 것인가를 그때 그제서야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에서 스승과 제자의 법연을 맺기 전 스승과 제자의 법연을 맺기 전에 먼저 스승에게 내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을 드릴 때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기원할 그 당시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 종가파 첸보의 가르침은 비슷비슷합니다. 방금 얘기 말씀하신 것 중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깨발로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깨발와 가운데 소승이 대승을 부처님 친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 근거를 드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대승경전에서 승과 대중이 제가자에게 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스승과 승려들에게 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대승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반론에 대해서 렉텐제는 제 화불은 제가 스승에게 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이 논쟁의 초점은 보살에게 절을 해야 한다. 그래서 평신도인 스승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서 이 반론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 문수보살이라든지 또 그러한 여러 이런 미륵보살 이런 분들도 실제적인 제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든 집착을 버렸고 별해탈계를 받았고 보살 보리를 이룰 때까지 지키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런 분들이 제가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지 그런 형상만 보였을 뿐이지 참된 제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자라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그래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많은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가자의 모습을 놔두었을 뿐이지 실제의 제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승의 1장 3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요? 게보카피나라는 사람을 조복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전법륜 왕으로 몸을 놔두어서 그래서 그 왕을 조복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처님이 전법륜 왕의 어떤 왕 또는 그 제가자의 모습을 놔뒀지만
그분이 실제로 제갈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범륜 왕, 전범륜 왕의 모습을 한 실제의 부처님이 경배의 대상이 절할 대상이 아닌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레베쩌벤 창, 여의주, 그러니까 전륜선 왕의 여의보주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부처님의 선을 지키면서 그 그래서 그분은 시체 여자의 슈라바스티에서 바시티 카스트의 브라만 여성을 길들일 때 여래께서는 브라만의 모습을 나타내서 여성의 시체를 안고 이 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살라에서는 무용수를 길들이기 위해서 여래께서 무용수의 모습을 취하고 어떤 그북 같은 거 그런 탐보라를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중생들 여러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해서 가끔씩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금속 공예 대장장이 또는 어떤 힘센 어떤 운동선수, 어떤 때는 사냥꾼 등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와서 그들처럼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은 하지만 그분들이 부처님 그러한 실제의 부처님이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내가 경배할 가치가 없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보석으로 치장을 하더라도 법을 행하는 자는 평화롭게 굴복하고 서약을 하며 행실이 순결합니다. 그들은 모든 중생에게 금지된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바라고 하죠. 청정한, 순결하고 청정한 라고 하는데 어떤 제가자로서 스님이 되기 전에 예륵야의 아란에 출가하기 전에 벌써 그러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기 전에 제가자의 모습이었을 때 그래서 그러한 아란의 지위를 얻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렇게 외양으로 보면 제가자의 모습이지만 안을 내면을 보면 분명히 절을 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공덕과 장신구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장신구를 보는데 장신구 이런 것이 제가자들의 어떤 표상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런 비구도 될수 있고 아라한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전의 근거들이 있는데요. 제가자의 표상을 한 그것만으로 제가자의 모습을 놔두었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진정한 제가자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빈 렉덴제게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제가자의 모습 또는 제가자의 형상을 한 사람은 제가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라면 볼 때는 제가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형상이라면 그분에게 절을 한다면은 제가자에게 절을 하는 것이지 출가자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대의 말이
올바른 자다. 왜냐하면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절을 한다는 이유는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절하는 대상, 절을 함으로 인해서 절하는 대상의 공덕, 그러한 큰 공덕이 있는데, 그러한 공덕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지, 그 표상을 보고 절하는 것은 아니다. 형태라든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절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공덕, 아니, 내면의 그 공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소승 율장에 보면, 예를 들면, 올 때는 스님인데, 근데 출리심을 내지 못한 사람, 또 마음에 출가했지만 마음의 허물을 버리지 못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가사를 입었지만 정신적인 결함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또 발루를 들고 있지만 덕을 담는 그릇이 아닌 사람, 또는 모든 표시를 갖고는 있지만 제과자도 아니고 비구도 아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구름처럼 물 없는 우물처럼 농사가 실패하면 싹이 나지 않는 씨앗처럼 열에는 타락한 비구들이 그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경을 해야 할 예경 공경받을 또 스스로의 마음의 심속이 공덕이 그렇게 절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한테 절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성문과 보살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런 차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계율의 풍부, 계율의 집합체를 완성하십니다. 출가의 표상을 입는다는 것은 계율의 그런 오늘 모두 완성한 분.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쏘케 발와에 보면 보살 대중에 대해서 대승의 경전을 말하면은 그 성문순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순에 나오는 그 경전을 보면은 보살에게도 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많은 그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 제과자의 표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절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성문승의 경전에도 많은 경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각도로 살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스님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처님 불법의 기초다. 또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스님들이 할 것은 모든 시간을 문사수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스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고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자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어머니 같은 분이 바로 승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고 귀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과자의 모습을 한 일반적으로 제과자라고 하면 대부분 각자의 세간 사람들
세간 모든 일들, 생활 방식, 이런 것들 뭐 속이고 또 어떤 오용락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스님들처럼 정법을 수행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문사수하고 수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하가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교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돔덴바라든지 이런 분들, 꼭 스님이 아니어도 아주 그런 유명한 그 티벳의 그런 스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제과자이지만 스님들보다도 더 수승한 그런 업적을 이룬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스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부처님의 또 불법의 기초다라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어떤 수행이 없이 대단한 척하면서 아만심을 가진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분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st 시간은 음력 15일이죠. 보름 정월 대보름이죠. 24일. 그래서 정월 대보름 밀라레빠 대체 밀라레빠 열반제 말빠 밀라레빠 열반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계속해서 시간을 이렇게 쭉 연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연구를 하면서 열반제라든지
어느 정도 쿵다 김제노 칼라칸삼 이유와 어떤 근거를 여기지 토할래 어느 바 정도 바 있는 용주의 마제비나 차원에서 베데 데네 베 행해가지 않으면 신주루디 타치주 봐도 야세 야타마 타치주 연구 아무 주는 아주 공부에 하고 하는 거 결과가 유사 완전히 날 때까지 세바 우리가 주니 결정을 낼수 없지 세바 주나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세니 그렇기 접신이 때문에 들랑 아주 미미기 24일 날 대주 말베 대주 24일 정월 주나 디 대보름날 거 저녁에 들랴 아주 가서 열반제 고마워 고마워 이래 법회를 할 다. 거고 나는 각 내 주소 사원 가야 돼. 그래서 그 주소 사이에 가만 각 주면 사원 염도 님수 나도나 그래서 야구 얘기를 했어 아무튼 각각의 아주 촉파 이런 데에서 그 같이 시행을 위에서 하면 바로 좋을 것 따뜻한 같습니다. 게또 특히 까규 일반적으로 까규파 아주 마음바래야 되겠지 우리 미래의 티벳의 기준 인대겠지 현자 기준토마 학자가 선생님 이게 봐될 남게 아주 가족 그 부사해한 나는 그러한 이 나는 딱 많은 조시시 분들이 하시지기 까규파에서 내주여 딱 상황도 내주여 오셨습니다. 영토마는 조시시 그분들이 하시야 내주여 그래 대부분들이 박사매님도 수도네 아버 이길에서 아무튼 그래서 대충도 그분들이 마도다 그런 현자 인내기 봐도 그래 석각들의 기봐 일반제일이 있지 수수 않습니까? 유명해 라마데수 걔네지야 그래서 그런 신나는 유명해 분들을 하면 라마데수 좋겠는데, 근데 걔 각자의 유명해 전승에 라마데수 스승이만 하고, 빌딩 해야 돼 다른, 걔네 집 만약에 위에서 다른 라비 사람, 다른 라마 전승의 스승, 나의 전승이 아니기 딸이네야 때문에 하지 너도 않게도 가라고 하면 하면 이게 알려달라 부합하진 않겠죠. 그래서 아직 그래서 빌딩 우리가 해야 되나 사촌이 어느 주소 만들어 꽃이, 줘 조시하게 어디에 꽃이 떨어지는 간에 그림 그다음 그 그린 게 대상이 주제로 바로 이 아, 까규파입니다. 그래서 인도르지요 내가 지주인 까규의 인도르지요 인도르지요 제자라고 그다음 나부터 제자인 척 인도르지요 하면서 안테나 한다면 그지 가서 그러한 글을 조시에 대지에서 성정하게 토대 이렇게 토하네 하고 아주 인도르지 가서 토도르지 그러한 다 대단 나와라 석학들의 지중인이야 어떤 큰다 공덕을 우리가 뒤에 대지 추모하는 대미자 차원에서 다 뒤에 그래서 지에서 우리가 한번 줘 열반제의를 조시 와지기 추모하는 아 것이지 내주루지 아주 최고 네 그래서 인물사나 그분들의 아 후 행적을 대주 따르고 주나 대주 대주 말아 모방하고 하기 뒤에 위해서 그러한 열반제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주 다 않습니까? 내버려 대대지 그래서 뒤가 아주 동주 안 계신 소화 분들을 그치 내 시야는 기념하고 댄댄 그래서 뒤 그분들의 추모를 통해서 그런 것을 열반제의를 잘 신기 라베아 하면은 제수 아 그분들의 주제 반드시 드네이 그분들의 보다 드네이 사는 앞이라든지 기준 그러한 때는 것이 삼에 대포 반드시 자로 있습니다. 마셔야 그렇기 알았어 때문에 모두들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